내 이름은 10살, 내 이름은 잉여맨. 오늘은 엄마한테 허락 맡아서 오늘은 맹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긴 했다. 여기가 맹구네 집인가? 아, 맹구네는 참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구나. 맹구야! 맹구야, 띵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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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구야? 어? 맹구야? 어?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건가? 어? 맹구야! 맹구야? 아니! 맹구야 왜 거기서 숨어있어? 어? 아니! 맹구야 무슨 일 있어 너? 말을 해봐 말을! 말을 해보라고 맹구야!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어? 방금 전까지 뭐 무서운 꿈을 꿨다. 무서운 꿈을 꿨다고? 도대체 무슨 꿈인데 그래? 어? 며칠째 계속 그 꿈만 꾸고 있다. 너무 무섭다. 그래? 아니야. 저 꿈은 엄마 그러는데 꿈은 정 반대라고 했어. 어? 더 무서워졌다. 아, 그나저나 왜 오늘 맹구네 집에 다 모이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왜 맹구네 집에 아무도 안 오는 거야? 띵동이네. 응? 띵동이네. 누구세요? 재난 문자 누구야? 재난 문자 누구야? 나 장첸이야, 장첸. 아야야. 아니 첸이 왔어 첸이? 아 이반님 반갑님. 아유 그래 오늘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잖아. 나 먹을까 고한니? 그래 그래 오늘 파자마 파티 재밌게 하자. 너 근데 몇 살이야? 나 9살이니? 그래 쟤 감기 걸렸니? 무서운 꿈을 꿨대. 아 그건 나도 꿨니? 너도 무서운 꿈 꿨어? 하지 말라. 그래 기억날라 한다. 하지 마라. 알겠어. 그나저나 요즘 내 친구들이 아주 겁쟁이들이 뿐이네. 무서운 꿈이나 꾸고. 엄마 그러는데 무서운 꿈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래. 하지 말라. 아야, 태택이 왔어? 니네 누군지 아이? 넌 누군데? 왜 장세이도 장세야? 아, 얘 오늘 무서운 꿈 꿨나봐. 정신이 오락가락한 걸. 아, 오늘 편한 옷으로 잘 갈고 있네. 오늘 파자마 파티잖아. 어? 아, 맞아. 아, 근데 말이야. 내가 어제 진짜 무서운 꿈을 꿨다. 너도 무서운 꿈 꿨어? 진짜 무서운 꿈 꿨다니까. 대머리가 나왔어. 대머리가 꿈에서 대머리가 나왔다. 대머리다. 야, 무슨 야? 무서운 꿈에 뭐 대머리가 나오는 게 무서운 거냐? 어? 처녀 귀신 정도 나와야 무서운 거지. 어? 아니야, 대머리가 나왔다고 진짜 무서운 꿈이다. 너 그렇다 탈모일지도 몰라. 뭐 민들민들 맨들맨들 빡빡이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나와. 웃기겠다. 나는 그런 꿈이 나오면 나 깔깔 웃었을 걸. 아이, 너 진짜 큰일 났다. 대머리 신을 욕하다니. 아, 그나저나 마지막 손님인 요루루는 언제 오는 거야? 인공이네. 예쁘다. 벌써 3일째야. 3일째라고 똑같은 아저씨가 벌써 3일째로 반복적으로 내 꿈에 나오고 있어. 뭐라고? 아니 설마 너 그 대머리? 대머리 아저씨. 그래, 너한테 말했었고 오늘도 꿨어. 아니 뭐라고? 아니 너도 꿨다고 했잖아 맹구야. 너 혹시 너도 대머리 아저씨였어? 아 대머리다. 혹시 너도 대머리 아저씨 꿈꿨니? 아이만니? 맞나 보네. 아이만니는 뭐야? 틀렸다는 거야? 맞았다는 거야? 아니 어떻게 근데 네 명이서 똑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거지? 나는 못 꿨는데 말이야. 아 그나저나 오늘 우리의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어. 누군데? 니네 신비 아파트 알지? 신비 아파트 거기에 있는 그 신비가 오늘 놀러 오기로 했거든. 말이 되니 그게? 아야, 뭔 소리야? 왔나 보다. 신비라. 야. 신비라. 내 왔다. 신비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방금.
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아마도. 아니 어, 아니 얘들아. 아, 아 신비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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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 잠깐만 나 손 좀 잠깐만. 그러니까 문을 세게 두드리지 말았어야지. 왜 이렇게 세게 두드렸니?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은데 이 친구? 안녕 얘들아. 그래 반갑다. 반가워 얘들아. 아 그래 그래. 아 신비야. 근데 그나저나 말이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. 내 친구 리아랑 요루랑 맹구랑 태태기가 똑같은 꿈을 꿔왔대. 맞아. 뭐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가 쫓아왔다고 하던데. 설마 너희들 전부 다 대머리 아저씨가 쫓아온 거니? 그래 그게 뭐 그게 뭐 무서운 꿈이야. 되게 나 엄청 웃긴 거 같은데. 금비야. 야 신비야 이 얘기는 바로 맞다 그거 아이가. 그치 그거 맞지 그거 맞지. 그거다. 아니 뭔데 그거 너희들 인큐버스라고 알고 있니? 그게 뭔데? 아 그 귀신은 인큐버스라고 꿈속에서 잡히면 영영 꿈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귀신이야. 너희들을 잡아놓는 귀신이라고. 그래? 요래도 그 아저씨가 계속 쫓아왔다고 했잖아 3일 동안 말이야. 맞아 이제 거의 다 따라잡힌 것 같아. 하지만 괜찮아 얘들아. 오늘은 파자마 파티니까 같이 자면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걸? 그치?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자는데 무슨 일이 생기겠니?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. 어떻게 도와줄 건데? 오늘은 파자마 파티 하는 날이라고. 나도 같이 잘게. 그래 들어와. 오늘 파자마 파티가 무슨 날인 줄 알지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서 자는 파티야. 원래 그런 거야? 정말 재밌네. 원래 그랬나? 원래 그런 게 파자마 파티야.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줄 거야. 자 누워. 하지 마. 역시 즐거운 건 파자마 파티. 자 이제 나도 자볼까? 아유 잘 잤다 잘 잤다. 아유 벌써 아들아 벌써 아침인 거야? 아니 기원 아유 여매나 너 어디 있는데? 여매나 어디 있어 얘? 아유 우리가 지금 여기 자고 있던 곳이 얘들아 뭐야 야 저거 뭐야 얘들아 여기 뭐야 이거 나 너희들 꿈에 있게 될 거 영원히. 여기 꿈이 꿈속이었나봐 얘들아. 니네가 말한 귀신이 저 귀신이었던 거야. 도망가야 돼. 도르마무 머물 언데펀드 언뮤티드. 자 30분 동안 자 여러분들 게임 룰은 간단합니다. 30분 동안 도망친 다음에 아침이 될 때 여기를 나가면 됩니다. 꿈속에서 나가면 됩니다.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야 뱅구야 네가 말한 귀신이 저 귀신이었던 거야? 저 귀신이었다. 일단 아침이 될 때까지 여기서 살아남자 알겠지? 빨리 도망쳐야 된다. 이거 아니고 이렇게 거미줄 여기에 되게 숨을 곳이 많아. 도망칠 수 있겠어. 뭐야 놀라라. 야 놀랬잖아. 야 여매나 왜 그래. 탈출구가 있다. 탈출구가 어딨어. 지금 막아 빨리 막아. 큰일 날 뻔. 야 갑자기 막혔다. 막혔다. 얘들아 니네가 말한 귀신이 저 귀신이었던 거야? 맞아. 맞다. 꿈속에 나타나는 맞았어. 대머리 아저씨가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. 맞아. 문 좀 열어. 야 시프트 누르고 다녀야겠다 오늘은. 되게 꿈속답게 이상하게 생겼잖아. 속도 증가 오케이. 속도 증가랑 오케이. 속도 증가 포션 치유. 자 오늘 30분만 아침을 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거지?
맹구야 너 마치 그림 같다. 와 이거 완전 명화인데? 맹구야 이렇게 조용히 단둘이 있으니까 좋다. 쪽? 맹구야 사실 난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. 뒤에 있다고 빨리 아침이 될 때까지 꿈에서 깰 때까지 살아남아야 돼. 죽고 싶지 않다고. 에이. 귀신 봤어? 귀신이 아니고 이상한 아저씨였어. 변태 아저씨였다고. 그 아저씨가 3일째 내 꿈에 나오고 있어. 오늘로 4일째라고. 너 되게 너 네가 이쁘다고 생각한 거니? 당연하지. 이뻐서 널 쫓아온다고 생각한 거야? 당연하지. 난 프리티 걸. 뭐야? 왜 그 뭐가 있는데? 어? 꿈속에 갇히고 싶지 않아. 뭐 나만 안 보이는 거야 저게? 자, 비밀 통로가 되게 많군. 아니? 오늘 미치검이 많기. 우와! 아 놀래라 이씨! 반갑네. 시프트 눌러. 너 그 귀신 봤어?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니? 사람은 말이야 나이를 먹으면 머리털이 빠져. 그게 뭐냐면 탈모라는 병이거든? 하지 말라. 근데 이게 하지 말라. 빠른 나이에 올 수도 있어. 하지 말라. 리아야, 네가 실제로 탈모지만 난 널 사랑해 줄 수 있단다. 하지 말라 이 개놀이야. 눈덩이 속도 증가. 이게 무슨 소리야? 여기 비밀 통로가 있군. 뭐 30분 버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. 아니 여기 뭐야? 빨리 도망쳐. 맹구야. 좋아. 야간 투시 한번 뿌려보자. 깜깜하니까. 아 이거 더 깜깜하게 하는 거 만드는 거였잖아. 나 밝아지는 건 줄 알았더니. 오 밝아졌어.
그 대마련 씨 되게 무섭구만. 지금 아무도 안 죽었죠? 오케이. 좋았어. 괜찮아. 지금 뭐야? 11분, 21분.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. 안녕. 이거 꿈일 거야. 이거 꿈일 거라고. 아저씨 나한테 왜 그러세요? 가! 도망가! 와보세요! 빨리 도망가라고! 아이템이 몇 개 없어. 이대로 가다가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! 신속 포션 두 개. 아, 방어력 포션 좋고. 나 라이지 아이템이 많아.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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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라고. 도망가 얘들아. 탐미오가 죽었어 얘들아. 그래. 마음이 아프니? 이게 아프니? 나 아프니? 얘들아 여기 빨리 도망가야 된다구. 그거 진짜니? 우리 숨을만한 곳을 찾아보자. 아침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잖아. 숨을 곳이 없구나. 숨을 곳이 없으면 만드는 게 어때? 여기다 만들어봐. 그 내 전문이니? 오오 괜찮은데? 일로 들어와, 일로 들어와. 너희들은 갇혔다.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. 나는 사실 귀신님의 부하였다. 뒤를 조심해라. 잇잇 구하러 가준다구. 이야. 어디? 넌 여기서 나갈 수 없다. 난 부사님 부하 그 부하. 말도 똑바로 못하니. 난 귀신님의 부하다. 정말 웃긴 애들이구만. 저는 제 꿈속에 갇히기 싫습니다. 잇잇 탈출 시간까지 19분밖에 안 남았다구. 잇잇 잇잇 도망쳐야 된다구. 잇잇 빨리 도망쳐야 된다구. 현실에서 죽여주마. 깜찍. 깜짝깜짝 놀래. 저 얼굴 너무 무서워.
뭐지 이건? 여기 안전해 보이는데요? 여기에 숨도록 합시다. 태택이 죽었잖아. 진이 때도 죽었잖아. 아, 이제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. 더 이상 아이템이 없어서. 아, 거미줄 있다. 거미줄이면 괜찮아, 괜찮아. 내리지 말라. 야, 시야를 막았다. 이게 뭐야? 하지. 둘이야, 나 좋은 곳을 발견했어. 둘이 차들이? 자, 이쪽으로 들어가. 피아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. 어디? 10부터 눌러, 이 바보들아. 어디?
뻔히? 왔어. 알바니? 이 도망치. 피아노 쓰고는 안전할 거야. 들어가자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바보야, 들어오라고. 들어가고 싶어. 안아, 불이. 좋았어, 내가 망보고 있겠어. 나 엔더 준 줄 있어. 뭐니? 나금. 그래, 나 줘. 여기 있다, 굿. 들키면 이걸로 탈출하자. 근데 내 건 없어. 아니, 시프트 누르고 있어. 계속 누르고 있어. 이거 진짜 모를 거야. 알겠다고, 알겠다고. 응. 여기 진짜 모를 걸? 아니, 여기 앞에다가 거미줄을 막아 놓으면 안 들어오지 않을까? 이 소리가 났는데. 피아노가 잠깐 쳐볼까? 죽여봐, 죽여봐. 죽여봐. 저 혼자 남았어요? 여러분들? 뭐 누구 남았어? 냄새
한가지형이 있었군.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가 느껴. 어? 뭐야? 뭐야? 생존자가 있어? 야 생존자가 있어? 야 너 어디야? 야 너 어디야? 야 생존자가 있다고? 너무 커서 못 해줘. 알바님? 알바님? 조용 좀. 어, 조용. 너 때문에 들키게 생겼잖아. 하지 마. 동글동글 원감초 대 홍당감초. 내가 뜰 때까지 사본밖에 남지 않았어. 뜰 때까지 3번밖에 남지 않았어. 뭐하니?
2분 남았습니다. 2분. 여기 숨어 있다가 탈출구로 나가면 돼. 고마워니. 살려. 살려. 살려주니. 아이템이 없어 이제. 난 끝이야. 아이템이 없다고. 아이템이 없다고. 아침이 됐어! 네, 이렇게 해서, 네. 드디어 꿈속에서 나왔구나. 둘이야. 축하한다. 저 얼굴 계속 보니 반갑니. 귀여워? 아는 아저씨니? 아니 모르는 아저씨야? 아 드디어 여러분들 꿈속에서 탈출한 네 잉여맨과 리아씨 과연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? 과연 꿈은 꿈이었을까? 아니면 귀신이었을까? 이렇게 해서 인큐버스 신비아파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,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잘해요.